한참 뜸하시더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? 인터넷 보니까 이별을 극복하는데 미용실만한 게 없대서. 누구랑 헤어지셨어요? 그럴 땐 슬픈 음악만한 게 없는데. 다 해봤어. 발라드도 듣고 드라마 몰아보고 매운 거 먹고. 염색을 한번 할까? 오랜만이야. 난 네 안부 안 궁금해. 본론만. 뭘 만들 거라고? 구미호전. 구미호전. 제목이 영 별론데. 구미호 형제전 어때? 사양한다. 진짜 방송에 내보내고 그럴 거 아니지? 소장용. 이현 지인들을 차례로 만나볼 생각이야. 네가 첫 번째고. 뭐 이현에 대해선 나만큼 잘 아는 놈이 없으니까. 오케이. 그럼 지금부터 이현에 대해 아는 거 싹 다 물어. 그거 알아? 걔 왕자병 있었던 거. 뭐? 이현 얼굴 한번 보겠다고 사방팔방 온갖 잡것들이 우리 숲으로 찾아왔었거든. 안 그래도 지 얼굴에 대한 자부심 장난 아닌데 상태가 얼마나 심해졌겠냐? 맨날 냇물에다가 지 얼굴 비춰보면서 그러더라.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형상화하면 바로 이 얼굴이란 말인가? 와, 상상이 안 되는데? 보이스피싱 당한 거 못지않은 충격이야. 걔 피싱 당했어? 2천만 원. 뭐야, 구미호가 보이스피싱이 뭐야. 아, 너 그거 알아? 걔 거미 무서워하잖아, 다리털 징그럽다고. 나랑 바둑 두는 걸 제일 좋아했어. 나한테 맨날 졌지만. 옛날엔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구나. 당연하지. 너보다 나랑 보낸 시간이 훨씬 많거든. 너 이현이 밥 해준 적 있어? 걔 그런 거 못해. 음식 솜씨는 안 좋지만 밥은 잘해. 밥만. 난 영상 메시지 받았는데. 이현이 사준 신발. 난 아예 업고 다녔어, 걔가. 난 맨날 맨날 기다려줬어. 재수 없어.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이현한테 받은 것만 한 보따리네. 걔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? 사람.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.